X를 한다 진짜 X를 해. 아 진짜 노잼이다. 아 X를 하세요. 와 부서뜨면 어떻게 되나. 하늘에서 부서쓰기! 떨어진다! 부스터! 야, 올라가냐, 다시? 오, 뭐야? 야, 위로 올라가! 와! 뭐야, 사라졌어! 오, 존나 신기해. 테카녀 영정 아이디 치고 차고 코튼엑스 바보샘 레어 엔진 1이 1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60이라고? 진짜로? 영정 아이디 진짜로? 와 뭐야! 야 뭔데 이거! 야 코튼엑스인데 유니크 엔진이 왜 50이냐? 야 이거 뭐야? 야 그러면은 이거 레전드 아 유니크일 때는 50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린가? 유니크는 아직 모르잖아 맞지? 유니크는 나온다면 50까지인가 봐 얘들아 미쳤어. 근데 중요한 게 얘들아 왜 드리프트랑 가속력이랑 코너링이랑 왜 이렇게 부대기냐? 50인데 아 좀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자 나중에 레전드 파츠일 때 50까지 갈까요 과연? 보통 10까지잖아 최고 높은 게. 근데 마지막 유니크일 때는 50까지 가는 건가 이거 진짜? 아니면 99까지 갈 수도 있겠다. 50이 제일 높은 거 아닐 수도 있어 맞지? 자 아무튼 앞으로 유니크 파츠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레전드 파츠까지 우리가 나왔는데 유니크 파츠일 때 과연 50이 최대 10이 최대일지 아니면 50이 최대일지 아니면 99가 최대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맞죠? 운영자만 알고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영정 아이디 검색 한번 보세요. 해킹 75만원 당한 거 아직 복구 못 받았어요. 그거 신고 중인데 신고해놨거든. 근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거.